삼촌, 너는 저기 먹고 열몇살 때부터 신유아가 있네. 예. 그리고 촉이 좀 빠르다, 예. 남들보다. 삼촌, 너희 집에는 전시화 가정에는 예. 옛날 옛적부터 이 할매가 있잖아. 예. 이거, 오신 할매가 있다. 예. 있는데다가, 너, 예. 삼촌, 너희 아버지가? 예. 말씀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예. 또 이런 주라이가? 예. 이 모시고 안 갔나? 맞아요. 모시고 갔지? 예. 모시고 갔는데 삼촌 니가 왔네. 형님이 온게 아니고. 전 형이 더, 이런 거에 더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원래 이거는 조금 머리가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너무 잘나서도 안 돼. 예. 삼촌 니는 머리만 딱 틀면 머리 왜고 할배가 할배만 들려면 되겠다. 할배요. 그럼 머리 왜 할배 앉았네? 할배요. 친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누구 친할아버지 말고 어때 할아버지가 들으셔야 이걸 이 길게 할까이가? 할아버지가 딱 대감처럼 또 저쩌 뭐고 지팡이 들고 앉아있구만. 예. 그래. 그 할배 길로 가야지. 이 길로 가야지. 이거 안 될걸? 사고가 또 있을걸? 삼촌이 올해 삼재네. 예, 삼재요. 삼재에다 조상에다 삼촌 열 것도 아버지가 된니 은근히 고집시다이. 저 겁나 쓰죠. 좀 많이 쓰요. 많이 쓸때니너말안 듣네. 예. 그런데. 그래도 형 말은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형은 왜? 그냥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형이 이제 어려 이제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다 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자. 예. 그래도 형님도 어쩌다가 저 뭐고 이상한 말 하면 듣도 안 오면서 뭘 그랬어? 그냥 아버지가 더 이상한 말안 하나? 형이요. 어. 예, 해서 하죠. 이상한 말 하자. 예. 형님은 칠성만 내렸다는 것뿐이지만 서인은 안 내려와 있다. 근데 서인이 내려온 거를 삼촌 네가 내리셨네. 누구 집 할배가 내리셨네. 우때 할배가. 근데 그 할배 길은 니는 삼촌 년이 길을 어찌 갈라 하는데. 저 어떻게 가요? 그걸 어찌 갈라 하는데 돈도 없이. 돈 없어. 이 길은 돈이 있어 가야 돼. 그럼 바람이 또 친다. 그리고 지금 직장을 간다 해도 그래 적응이 잘안 될걸? 적응이 안 돼요. 안 될걸? 오래 못 있을걸? 그리고 니는 아버지 가다가 삼촌 년 엄마 가면 신라. 밉나? 엄마 억수로 미워 보이네. 그냥 가끔 말좀안 했으면 좋겠다 이란다. 예. 그죠? 형님 말은 그래도 좁게 귀담아 됐지만은 한 번씩 내 자신을 왜 탓하고 원망하노? 많이 그러죠. 그리고 한 번씩 우울증도 오고. 예, 어떻게 알았어요? 와, 보이니까 하는 거 아이가? 예, 우울증. 내가 안 보이면 말을 이절을 할게고 어쨌든 방구석 확문 닫아놓고 있고 싶고. 항상 방구석에 있어요. 나가기도 싫고. 예. 어디 공포 속에 사나? 불 꺼놓고 있을래? 방에서 운동밖에 안 그러니까. 해요. 법 모르고 그래. 인육 깝깝해 죽겠구만. 예. 여기가 안 깝깝하나? 깝깝해 터질 것 같다. 예, 깝깝해요. 깝깝하지? 근데 화가 자꾸 나고. 화도 나고. 하고 나고. 화가 나가 자중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맞지? 자중도 안 되는 데가 손도 일 한 번씩 갖다 싹 올라가고 싶고, 막. 주먹도 치갖고, 막. 예, 그래서 운동을 해요. 이게 하고 싶어, 이거. 치기고 싶다. 예. 한 번씩. 예. 주먹을 딱 쥐고. 예. 그런데, 이걸 어찌 풀어야 되겠노? 모르겠어요. 야, 삼촌, 너는 이거 우리처럼 이런 제자들이다. 제자들이다이? 제자가 뭐냐? 우리처럼 삼촌, 너는 너희 집에 같은 경우에는 줄이 지금 칠성의 줄에서 할배가 줄이 내려와 있다. 할배 줄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 칠성의 줄이요, 산신의 줄이요, 천상의 줄로 줄을 타고 내리셨다이. 그러다 보니까 너는 신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근데 신의 제자가 되려면 누가 네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없어. 없지. 그리고 니는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뭘 어떻게 들어. 맞아요, 진짜. 니는 인내도 끈기도 없는데 무슨 이 길로 갈 끼고. 그리고 인간사 살아가는 것도 원망 많고 인간사 살아가는 것도 불증옥 솔직히 뭐 좋게 보는 건 하나도 없고 부정적으로 보잖아. 예,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되겠냐? 니 마음도 니가 못 닦는 걸 그런 걸 많이 고치려고. 혼칠려고도 안 되지? 그리고 이건 인내하고 끈기가 없으면 안 돼. 이 길에도. 삼촌, 너는 올해 못 받아도 내년에는, 내년 후년은 받아야 되겠다. 뭘요? 이거를. 이걸요? 그래야 병이 안 오겠다. 병이 또 와요? 어.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 안 하면 이제 오장육부로 가자. 근데 원래 신장이 좀 약한 그런 게 오장육부로 느낌. 간다고. 예. 그래 되면 오장육부로 가면 숨이 차고, 예. 숨을 한 번씩 가다 쪼이고, 이래 올 기다. 그리고 강박강염도 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예. 올해도 크게 내가 볼 때 잘 된 거 하나도 없다. 잘 된 거 없어. 여기저기 막 바람 따라만 다니는 것 뿐이 없다. 너무 힘들어. 없다. 내년도 예. 내년도 그럴 것이다. 예. 그러게네. 어지간히 하거든. 신 갈래를 치라. 저 제가 돈 빌려준 게 하나 있거든.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줘야 받지. 줘야 받는다고. 그럼 제가 좀 그 집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집도 알고 그 집도 아는데 제가 난장판 피우면. 난장판 피운 다음에 경찰서 갈래? 저는 관제 갈래? 아, 저 관제소 있었죠. 그래. 예. 관제 갈래? 아니요. 하지마. 예. 내 돈이 아니야. 제 돈이 아니라고. 그걸 심히 그거는 내 돈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빌려준 거는 내 손에서 나가면 내 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알겠나? 예. 그러니까 신명에서 나를 받아주든지 조상에서 받아주든지 그렇게 돼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만지면 어떻게 신명을 받아? 신명을 받아가죠. 빌고 가라. 돈이라는 거는 신명 받는다고 돈 많이 받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닦고 가야 돼. 10년이라고 15년 세월을. 예.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내가 신명한테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 성질 좀 주기 갖고 해야 돼. 첫째는 뭐 분노. 인간의 예. 아주 이게 마음의 괘씸죄. 예. 근데 저 화를 안 내는데. 안 내지. 가슴에 무치가 있으니까. 예. 여기 딱 있잖아. 예. 화내면 니는 니만 손해니까 안 하지. 예. 어제도. 그래. 어르신이 너무 미안해 하길래 그냥 화 안 냈거든요. 그래. 응. 근데 화는 안 내도 여기서는 분노가 나는 거라. 그게 예.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다. 운동할 때. 그게 표출이 다 되니까. 그렇지. 예. 이제 내 혼자 뛰고 하면서. 예. 그렇게 사쿨라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잘 안 삭아질 거야. 인간의 예. 분노, 그리고 인내에 내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예. 끈기도 있어야 되고. 참을치도 있어야 돼. 예. 이 길은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알겠나? 예. 거짓말이다. 그리고 사고 조심하고, 관제 조심하고. 그리고 마음은 지금 많이 노력은 하는데, 내가 놀라고 노력은 하지만 예. 아직까지 더 노력을 해야 돼. 알겠나? 예.